어쩌지 싸게 팔더라고. 아. 이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지 알지? 와.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거 엘로우 V를 만들까요? 혹시 어떻게 알았어? 혹시 에? 나는 O를 할게. 뭔지 알지? 아, 나는 계속 V 가는 거야, 이렇게. 아. 그럼 2는 어떻게 해? 2. 이거 3을 계속 그리면 되잖아. 2, 2. 아, 3 이렇게. 3. 아. 나 된다. 됐어, 됐어. 한다. 자. 시작. 이게 뭐하는 짓이야? 뭐죠? 야, 이거 누가 얘기하지? 좋은 방법이 지나서 뭐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아니 무슨 헐령 부르는 의식인가요? 이러면 못 읽겠잖아. 아니, 근데 저희가 누가 전화 걸어서 20분 걸려, 막 이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리는 거 봐요. 뭐가 정확하게 나와요. 정말 많이 들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 보자마자 좀 흥분 아닌 흥분을 해서 좀 창피하기도 했는데 되게 가슴이 확 트이는 느낌이어서 되게 많이 들뜨고 흥분되고 좀 행복했었던 것 같아요. 아, 오늘은 되게 좀 새로운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쉬는 자체가 오늘 저한테는 좀 새로웠어요. 아, 새로운 점을 또 발견했군요. 이제껏 그래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잘 웃고 그랬던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막 이거 돌리면서 막 돌아다니다가 민망하니까는 아니 내가 한 두세 바퀴 돌았는데 이쯤 되면 좀 따라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보통 이런 얘기는 제가 하잖아요. 오늘 유난히 즐거워하더라고요. 다음 주 정말 기대돼. 기대돼, 기대돼. 우리 앉아서 놀자. 참 아침에 솔직히 우리 처음 다 왔을 때 저 커플 나오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했는데 생각외로 너무 재밌었는데 오늘. 나도 잘 맞았던 것 같아. 아, 좋다. 진짜 딱 오늘만큼만 같았으면 좋겠다. 나도. 오늘만큼만 해요, 오늘만큼만. 오늘 어땠는데?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딱 오늘만큼만 하라고. 몰래카메라 하지 말라고?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부산 해운대 백미. 뽀뽀? 뭐야? 뭔데요? 뭐야? 손에 뭘 하고 계신 안 보여줘요? 손에 뭘 하고 계시는데 자, 오늘의 백미. 자. 오빠 없고 신혜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있어도 이렇게 얼굴 찌푸리지 말고 얼굴 표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가만 있어, 내가 되게 웃겨. 자, 슬퍼하거나 우울하거나 얼굴 찌푸리지 말고 이제 뒤이니까. 자. 즐겁게 웃으면서 살고. 이게 오빠야?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왔어. 얘가. 웃는 애가. 아. 자. 이 오빠랑 그렇게 오늘처럼 사람들이 약속하고. 재밌지 않나? 얘가 너무 웃겨, 나. 야,
그땐 어디 대학교 이벤트 학과 교수야. 교장으로는 야, 오늘의, 정말 하이라이트. 이건 트집이야. 재밌다. 색다른데? 약속한 거야. 에게 다가가기가 조금 많이 서로한테 좀 힘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내심 제 마음속에 서운함이 많이 그런 응어리들이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헤어지던 날 되게 이렇게 공원 가서 재미있게 놀았었잖아요. 그런 기분이 약간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바캉스라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떠났고 그런 편안한 자리에서 서로 아무렇지 않듯 누가 그랬냐는 듯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싹 이렇게 씻겨내려가는 기분. 이제 차근차근 그렇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